교환이 내보고 만약에 여기서 사유화하면 추방 나간다고 허가 내고 해서 한인교회 이렇게 지었는데 고려 측 그러니까 고신 고려 측하고 같이 이제 연합으로 했는데 같이 했다가 이 친구도 또 못한 데가 가버렸어요. 그래서 혼자가 마지 못한 데가 맞다가 했는데 옛날 여기가 이게 다 옛날 빈민촌이고 한인교회 세워오는 게 아니고 오늘 사역하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만들었어요. 허가를 받아서.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가 바뀌어. 여기 교회 이것도 이 건축 지을 때도 저거. 이 건축을 내가 가서 저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 베테랑 목사가 건축했는데 물론 나도 조금 보탰지만은 저 건축하니까 지금 만약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저게 인터내셔널 처치를 지어버렸어요. 영어권 예배, 베트남권 예배, 한국권 예배, 필리핀 예권 예배 네 개가 돼 예배들이에요. 그래서 저 교회가 규모가 뭐 나름대로는 커요. 좋고 우리 여러분 맞던 교회하고 틀려. 저거 다 지을 쯤 마감할 쯤 돼서 나는 총급이 끊어져 버렸어요. 저 교회 이름이 뭐죠? 두팀 교회. 두팀. 네, 저희는 두팀 교회. 저희도 교회를 요즘 최근에 올해 이름 바꿨어요. 사랑의 교회를 했는데 베트남 사랑의 교회를 했으니까 요즘 베트남에 지교회를 많이 세워요. 한국에 뭐 지구촌 교회 그리고 뭐 온누리 교회 그리고 광림 교회.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교회인 줄 알았고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. 왜냐면 사랑교회, 한국 사랑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었잖아요. 그래서 투팀 한인교회. 투팀 한인교회로 바꿔버렸어요. 지역 이름을 따버렸어요. 여기가 투팀 지역이에요. 투팀. 예. 저 핫한 비농 아파트 맞은 편이에요.